퇴근한 지 30분째.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일찍 자긴 억울하고 배는 고프지만 아무거나 먹긴 싫을 때? 직장인과 대학생의 피로를 싹 날려줄 사계절 영양식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피곤한 오늘은 농협 모구촌 홍삼 삼계탕으로 말아먹은 홍삼 삼계탕을 만들어볼게요. 먼저 중국 당면과 포주는 가능한 미리 불려주세요. 피곤해도 중국 당면은 못 참지. 다음은 재료들을 먹기 좋게 손질하고 드디어 모구촌 홍삼 삼계탕 투하! 홍삼 농축액이 들어간 진한 육수. 찢었다. 마라 소스도 넣고 내 맘대로 취향 따라 재료들을 또 넣어주세요. 팔팔 끓는 냄비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행복해진 것 같아요. 재료들이 모두 익으면 마무리로 야채들을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은 말아먹은 홍삼 삼계탕 완성! 농협 모구촌 홍삼 삼계탕에 더해진 마라 맛이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줘요. 농협 홍삼에서 엄선한 6년근 홍삼의 향과 신선한 국내산 닭 한 마리로 깊고 진한 건강의 맛까지. 프로 피골러는 발굴 찢어. 씹고 뜯고 맛보. 입맛과 건강 모두 끌어올려주는 중독성 컷. 프리미엄 보양식 레시피가 여러분의 피로는 덜고 행복은 더해줄 거예요. 유난히 필요한 오늘 말아먹은 홍삼 삼계탕 어때요?